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87,500원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자, 87,500원이면요. 좀 크게 놓고 해볼게요. 자, 언제쯤 샀다 그것도 남겨주시면 상담하는데 훨씬 도움 돼요. 자, 오늘 아까 추세선 공부했습니다. 그럼 추세선 접목하면서 지지장으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딱 말씀드려서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 저점에서 이런 추세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윗꼬리들은 중간 정도에 끄면 된댔어요. 자, 이렇게 추세 좋게 갔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했다? 모가지가 따이는 넥라인이 됐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예를 보여주네요.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뭐 다른 거 있나요? 여기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가 딱 무너지니까 올라갈 때 장역하란 됐죠? 가다가 잠깐 넘어가려는 시도 나왔습니다만 강력한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추세 상승 추세 무너졌고요. 일단 여기가 고점이고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꺼봤자 크게 큰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중에 오면 지지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이러면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은 일단 대략 꺼진 겁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자세히 딱 보도록 하죠. 자, 이전 상황 크게 언급 안 하더라도 여기 상황이 보면 이렇게 하락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스타일이다? 수렴 스타일입니다. 삼각 수렴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말 설명 안 했던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렴하는 스타일은 어떠한 다음에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가 하면요, 이게 깨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설명해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데 없을 겁니다. 그죠?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이렇게 올라오는 삼각 수렴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 한 군데 모이다가 이렇게 가든, 그죠? 이렇게 대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 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가 하면요, 요 넘어갈 때 못 넘어가면요 이렇게 처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위에 이평선들이 딱 누르고 있거든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평선은 머리 위에 두면 뭐로 바뀐다? 밑에 있으면 좋은데 위에서 뭐로 뭐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고압전류 올라 머리털 다 타요. 리얼하죠. 올라가면 자꾸 튕겨 내려온다고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또 더 세분화. 87,000원대 좀 되었다. 좀 되었으면 뭐 그죠? 대략 뭐 여기 인근이다 치고 이렇게 만약에 돌아서는 여기 84,000원권 여기 매수 타임으로 최근에는 가져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모든 이평선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여기가 딱 상승 초입이니까 여기 정도 살 수 있는데 3,000원 더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별로 잘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타기 했습니까? 그냥 초반 물량입니까? 그것도 알려줘요. 그러면 설명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위에서 샀으면 더 위에 샀을수록 더 매수 타이밍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3,000원권 정도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인데 너무 높게 주고 샀다. 첫 번째. 그리고 지나간 거 다 차치하고 지금 상황에서 설명만 딱 드리자면 이평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안 좋아요. 오늘 특히 안 좋아요. 이평선 다 밑으로 위에 두게 하는 하락 확실한 전환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못 지키면 77,000원대 못 지키면 추가로
7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반등해도 잘 넘어가기 힘들다. 반등해도 본인 매수단가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수익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8만 9천원에서 9만원 사이는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한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간다면요, 양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평선 저항 받으면서 비실비실대고 내려온다면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 물량. 자, 그러면 맞춤 설명 한 번만 딱 더 할게요. 여기에서 앞으로 매수하시도록 하세요. 여기 이렇게 딱 하락하는 추세 딱 돌려내고 이평선 이격 큰 때 너 이평선 이격 별로 없고 딱 돌파 초입에 사세요. 다음부터. 그리고 오늘처럼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무너지면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애니젠. 애니젠을 16,500원. 아, 16,500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증권사에서 15만원 갈 거라면 기다려보세요. 언제 가는지. 기다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빅텍도 저거 주셨고, 빅텍 7,950원.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방송 상태 어때요? 잘 들리고 잘 보입니까? 렉이 좀 여전히 걸립니까? 자, 애니젠 16,500원. 16,500원도 별로 잘한 자리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15,500원 정도가, 그리고 여기 13,600원 정도가 최적의 자리예요. 그죠? 높게 주고 샀어요. 물타기 했으면 물타기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16,500원이면요, 바로 저항 임박입니다. 바로 저항 임박. 그죠? 그래서 이거 모양은 삼성 SDI 모양하고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기관에 매수 따위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500원과 17,000원 정도의 박스권 예상됩니다. 일단 20일을 돌파하려는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본인 본전 정도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나 이런 워낙 가벼운 종목은 마음대로 움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전과 같은 상황으로 장대 양봉으로 빵 치고 가면요, 좀 더 홀딩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 17,000원권 가가지고 좀 밀린다 싶으면요, 적당히 비중 축소하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평선 이렇게 돌려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좀 밀릴 때 이평선 지지권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17,000원에서 약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좋으면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박스권 상단, 여기 현재는 박스권 형성되어 있으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좀 줄이고 이평선 중심권이라든지 이평선 지지에서 다시 매수, 또 박스권 상단 매도, 이것을 반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쳐지면요, 13,500원에 지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요우, 멋쟁이 왔군. 잘 된다. 이제 잘 보인다. 증권사 이야기 듣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라 이겁니다. 듣지 마란 말은 좀 이상하고. 아까 얼마 간다고요? 15만원 간다. 와, 15만원 언제 가는데? 그죠? 15만 가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15만 가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15만원? 무슨 15만원? 참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15만원 이야기한 거 모르겠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억하심 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제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참고의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빅테크는 있는데. 자, 빅테크 7,950원. 자, 빅테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들썩들썩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서 사살당했다 소식 나오면서 강하게 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위에 그죠?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닥터 K가 이날 딱 설명했습니다. 질문 들어왔길래 시간 외에 샀습니다. 예, 시간 외에 샀다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끊어먹고 샀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밀리거나 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하되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크게 밀리면 다음에 해도 그대로 했다면 베리 굿. 그대로 안 하고 그런 말 따위 무시했다면 사자마자 박살. 그죠? 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갭 상승했다가 올라가다 그대로 꼬꾸라지죠. 이 여기부터 벌써 밀리기 시작한 여기부터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그죠? 매도. 자, 지금 현재는 매수 단가보다 조금 위인데, 자, 이거는 추세라든지 지지 저항이 무색합니다. 오로지 뭐에 따라 달렸다? 북한하고 트러블 있으면 올라갈 거고요. 북한하고 트러블 없고 하웨이 제스처가 나온다든지 그죠? 그러면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7,400원 깨기 전에는 그나마 버틸 만한데 7,400원까지는 너무나 갭이 크잖아. 그죠? 600원이니까 상당 폭인데 일단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7,700원 정도 지지해야 돼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매도 의견이고요. 강하게 치고 가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쭉잘 치고 가면 홀딩.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시작.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없다. 셀리드. 셀리드. 차트가 이해가 안 된다. 호재로 급등했다가 저항 때다 뚫고 올라갔는데,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적절하냐? 셀리드. 개별주는 아무것도 안 맞는 경우 많아요. 빅텍 이런 거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하면 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셀리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13,750원. 흑정미 님도 한 번씩 뵀던 분인 것 같은데. 그죠? 셀리드. 평소 같으면 까불면서 이 밤의 끝을 찾고 있는 나의 사랑이 이런 솔리드 아니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빅소리도 나네. 피곤하니까. 그죠? 아무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노래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웃겨. 그죠? 그 솔리드 아니잖아. 그죠? 셀리드네.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일단 42,250원 정도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 끼워 맞추기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 안된 신규 상장에 가깝고 여기가 답니다. 자, 여기 갔다가 밀려내려. 여기 갔다 밀려내려. 여기 갔다 밀려내려 왔는데 어떻게 됐다? 여기 빵 뚫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돌파형 나온 거거든요. 돌파형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 정도, 여기 돌파하는 거 42,200원 정도가 매수 포인트 다할수 있겠죠. 자, 거래량 접목시켜 볼까요? 평소에 거래량 거의 없었어. 그죠? 별로 없었는데 여기를 뚫을 때 거래가 서면 좋다 안 좋다. 팀 K 멋쟁이 여기 장대 양봉에 거래량 서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서네요. 그죠?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뭔가가 있으니 강력한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저항, 지지권들 볼수 있는데, 자, 여기 정도부터, 그죠? 여기 폭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맥시멈 여기 정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구간을 생각해 보면 42,800, 아, 4만, 아, 34,800원에서 42,200원이니까 러프하게 계산한다면요. 대략 7,000원, 7,500원권 정도, 7,500원 더하면 돼요. 여기, 그럼 여기서 7,500원 더한 가격이 어딘가 보면 돼요. 7,500원 더하면 4만, 5만원 떨어집니다. 5만원, 5만원, 5만원 인근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5만원 인근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형광등님이 만원으로 닥터케이 강의 고맙다 해주십니다. 땡큐. 5만원 인근이 목표치라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5만원 목표치를 또 뚫는 시도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여기부터 기준했던 데에다가 한 단계 더 넓혀서 여기부터 기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목표치 완전 또 고급 강의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1,000원부터 42,000원. 이 끝다리 똑같으니까 떼면 11,000원의 갭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죠?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11,000원 하면요, 53,000원 아닙니까? 53,000원. 어머나? 어머나? 뭐 이거 53,000원, 4,000원 가니까 또막 흔들리죠? 이렇게 목표치 인근에 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흔들림 막 있는데 이거 다시 돌파하려는 이번에 윗꼬리 따위 없고 이번에 쫙 말아올리는 양봉이 시연되면 좋다 안 좋다? 멋쟁이 이야기해봐요. 형이 다음에 좀 친해지면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형하고 지금 22살 차이 납니다. 22살. 아유. 삼촌, 그래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객한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좋은 겁니다. 그죠?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또 연결해 볼까요? 이야기 하나 물고 늘어지면 끝도 없어요. 여기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이 양봉 하나가. 이것은 양봉 하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 구간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자, 37,000원. 여기. 37,500원부터 5,500원까지 얼마입니까? 3,000원의 상승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절반만 훼손하지 않아도 베리 굿입니다. 그죠? 봉 하나에 절반 정도만 훼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000원의 절반이면 뭡니까? 1,500원이죠. 1,500원이면 39,000원입니다. 아니죠. 15,000원이죠. 다시. 자, 13,000원이네요. 13,000원. 맞죠? 13,000원. 13,000원의 절반이면 6,500원. 6,500원 더하면 8,000원에다가 44,000원. 맞죠? 44,000원. 자, 여기 44,000원 근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양호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 이렇게 푹 받으면 좋아요. 옆으로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제법 크게 안 밀리고 가는 게 좋아요. 당근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표치 산정해 볼수 있는 거는 여기 37,500원에서 여기까지 갔으니 여기 폭만큼 여기 다시 올라가는 그죠? 다시 올라가는 한 여기 정도부터는 여기 폭만큼 그죠? 13,000원 정도의 폭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47,000원에서 13,000원 더하면 6만원 정도 목표치 노리고 가볼 수 있겠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거예요. 겐도 아니에요. 닥터 K가 얼마 간다 또 이러면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맞아떨어지잖아. 과학이라서 그래요. 과학. 그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과학입니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은요. 균형을 이루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황금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피보나치 수열도 황금률에 속하는 거고, 우리는 첨성대 같은 경우도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65, 12 그러한 우리가 흔히 그죠? 음양의 조화 이런 게 되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피라미드 이런 것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식이 과학이에요. 과학. 다시 한번 더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 같은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되면 추가 상승이 좋아 나아진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서 그렇게 접목 한번 시켜봐요. 목표치 인근 가가지고 팍팍 떨어지는지 흔들흔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이 본인이 복습했을 때 많이 되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LG화학 MOU 체결 및 제주반도체 못 올라간다. 3800원에서 닥터케이가 그러니까 실전대회에 나가 수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 높아요. 본인이 놀란다면 뭐 그죠? 그쵸? 여기가 못 올라간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못 올라간다고 딱 나와 있다고요. 뭐다? 윗꼬리는 뭐다? 윗꼬리? 그냥 짝대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선 잘못 그어가 짝대기 생긴 거 아니라고요.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만 가면 튕겨내라고. 여기만 가면 튕겨내라고. 그럼 여기 가면 튕겨내릴 가능성 높네. 그러나 희망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앞전보다 이 꼬리가 자꾸 작아지네. 오, 저번에는 갔다가 대박 밀려버리고 하는데 여기 갔다가 찔끔 밀리고 오늘은 밀리지도 않아. 아리 윗꼬리야. 도치야. 도치는 양쪽으로 다 가능성 있다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조정받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좀 들어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갔다면 추가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5일선 안 깨면 베리 굿. 5일선 만약 깬다 해도 20일 안 깨면 조금 더 버텨볼만 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벌써 300원이니까 8% 이렇게 빠지니까 그거 뭐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단가 얼마입니까? 저번에 설명한 건데 그죠? 돌파한다면요 이번에는 4180원에 목표치로 가져가 본다. 갔을 때 이렇게 윗꼬리 따위 달 때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가볍다 이겁니다. 많이 흔들린다 이거거든요. 4100원 정도 가가지고 흔들리면요 잽싸게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잽싸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 말고 일단 자 적당히 찔끔 밀리면 3분의 1 3분의 1 던지는 더 밀리면 3분의 2 더 밀리면 다 던져버려요. 올라가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더 올라갈까 싶어가 가만 들고 있다가 두드려 맞고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고 손 못 대고 아이고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챙기는 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이에요. 평가 손익은 내 거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내 계좌로 딱 들어와야 내 겁니다. 그 말장난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지금 얼마 벌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얼마 벌고 있어는 아무 소용 없어. 얼마 벌었어?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와야 그게 내 돈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제 대회를 해야 되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부광약품, 부광약품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제 경쟁자들이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제 순위를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빨리 해야 돼요. 43,000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딱 합니다. 보스코 인터내셔널. 녹방 올릴 테니까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할 거리 있습니다. 이건 보자마자 이거는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그냥 바로 딱 보자마자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습니다. 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와, 징하게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징하게 빠졌어요. 진짜 징하게 빠졌다. 와, 왜 이리 많이 빠졌습니까? 이런 완전 끝내주는 각도의 하락입니다. 안 좋고요. 대략 이렇게 봐도 안 좋습니다. 자, 다행히 단가는 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전략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머리 위에 뭐 있습니까? 머리털 다 타게 만드는, 그죠? 머리털 다 타게 만드는 이평선 저항이 있습니다. 한칸더 올라가도 또 있네요. 또 있네요. 그 위에 또 있네요. 그래서 하락 추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는 위에 전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락한 밀리고, 갈락한 밀리고 한다고요. 가려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상승한다면요. 10, 14,000원, 14,200원에 저항을 강력하게 받을 겁니다. 여기 가서 못 넘어가면요. 밀릴 때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힘없이 밀리면요. 더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12,900원, 13,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를 못 지키면 안 좋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강약품. 빅텍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네. 그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형광등님, 이거 뭐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이고야, 가격대도 어마무시하네. 이거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배운 거 총망라 다 되겠네. 이거 하면서 딱 마무리하면 딱 맞아요. 그죠? 오늘 배운 거 여기에 설명하면서 딱안 좋다고. 이제 보이시죠? 안 좋은 게. 오늘 배운 거 설명 딱 하면서 마무리 딱 됩니다. 복습. 아이고, 그죠? 참,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이야기해 주셨네. 오늘 마무리 이것 가지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면 추세선은 이렇게 꺼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위로 삐져나오면 추세선, 당장은 삐져놓은 오버슈팅 구간은 밑으로 안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면 사지 마라.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타요. 자꾸 올라타, 이게 자꾸 올라타네. 일단. 그죠? 그러나 이 위에서 놀지 못하고 놀아야 되는데, 밑에 다시 쳐졌어요. 다시 쳐지니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저항을 받네. 그죠? 그러나 여기를 자꾸 올라탄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강하게 올라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채널 정도
더 위에서 노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네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서 추세는 끝납니다. 여기가 뭐가 따였다? 그렇습니다. 넥라인이 무너졌거든요. 터프하게 이야기하면 모가지가 따여가 피가 철철철철철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들 기억이 확실히 남아요. 모가지가 팍 따이면서 추세가 확 무너지면서 피가 철철철철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겁니다. 43,000원이랬으니까 그죠? 43,000원이랬으니까 꼭대기 중에 꼭대기 잡았네. 떼치해야 되겠네. 박하스님이 회원으로 팀 닥터K 팬으로 가입하셨네요. 땡큐. 그죠? 꼭대기 중에 꼭대기 잡았네. 안 돼요. 형광등님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까 저번에 계속 그거 설명했던 분 맞나? 꼭대기 꼭대기만 갔던 분 맞아요? 꼭대기 꼭대기 맞는 것 같은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본인의 성향이 어떤 분이 그랬던 것 같아. 그분이 형광등님이면 맞다 그래 주세요. 꼭대기 꼭대기만 샀다고 저한테 떼치 당했다. 떼치 당했으면 떼치 당했다 이야기해 주세요. 맞으면 1번.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맞다. 홍콩 가요, 공짜로. 홍콩 안 가봤어요? 열나 덥던데? 공짜로 가고 싶어요? 공짜로 갑니다. 자꾸 그러면요. 공짜로 가요. 요새 얼마 하도 안 하는데 그냥 돈 내고 가요. 공짜로 가지 말고. 돈 내고 가요. 공짜로 가지 말고. 공짜로 갑니다. 공짜로 홍콩. 그죠? 첫 번째 처방.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수술한다. 난 주식에 탁특히 오늘 안 되네요. 피곤합니다. 말빨이 오늘 안 되네. 그죠? 실패. 어쨌든 당신의 잘못된 관행을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꼭대기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본인은 이런 데 아니면 사지 마요.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떼치합니다. 여기, 이평선하고 딱 붙은 것만 딱 사요. 어떤 거?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말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이평선 21에 딱 붙은 거, 이런 것만 사요. 아시겠습니까? 잘안 깨집니다, 그러면. 잘안 깨져요. 본인은 이 꼭대기 중에 꼭대기만 자꾸 삽니다. 왜? 와, 뭐, 시장에서 무슨 뉴스 나오면서, 그죠? 더갈것 같아요. 덜렁 샀는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테레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TV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닥터케이는 시즌 벌써 사가지고 지금 두번 이상 먹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좀 빨리 이야기하지. 그죠?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다니까요. 뒤차 많이 타요, 뒤차. 반갑습니다, 박하수님. 아시겠죠?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이격 있는 데서, 만약에 물어본 다음에 떼치할 겁니다. 떼치! 아유, 아침에 장중 방송하고 180도 다르죠? 왜? 지금 전투는 안 하거든. 아침에 왜 까칠까칠한 줄 알아요? 아침에 왜 까칠까칠한 줄 알아요? 지금 낮추기로 오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 장이 많이 흔들리네요. 이렇게 되냐고요? 눈이 벌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낮추기로 온다니까. 넥타이 딱 메고 깔끔하게 있지만 낮추기로는 상대편은 적군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죠? 자, 써니님도 닥터케이 짱에 오셨네.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하기 직전에, 그죠? 우리 형광등님한테, 형광등님, 구려요. LED로 바꾸십시오. 아유, 뭐 많이 있잖아요. 형광등보다 좀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형광등보다 좋은 거. 어쨌든 간에 고급스러운 거, 그죠? 됐고요. 농담입니다. 꼭대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얼마가 까졌습니까, 지금? 13,000원 까졌으면, 와우. 30% 가까이 빠진 거 맞죠? 대략.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된다? 박살납니다. 그렇다면 이거 셀트리온 최근에 모양하고 비슷하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괜찮아 보니까 쭉쭉 갖고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여기 31,300원, 32,000원이네요. 여기 인근 오면요. 던지십시오.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옵니다.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와요. 위에 줄 많죠? 위에 줄 많죠? 뭐다? 이거 다 뭐다? 내 머리 위에 캔디. 그죠? 여기 위에 내 머리 위에 캔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 머리 위에 이거 무거운 거다 지고 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그죠? 올라가면 튕겨 내려.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 위에 저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 마십시오. 반등심 매도 의견입니다.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26,700원 깨면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는데 밑에 240원 받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너무 비슷하네, 모양이. 그죠? 진짜 비슷하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안 좋다 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은 실외에서 안 좋다 하는 거였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전략과 똑같아요. 여기 저점 무너뜨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240일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미도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죠? 닥터K하고 방송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럽니다. 지금 벌써 1시간 반 했지 않습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순위 자꾸 내려가는데.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는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수제거든요, 이건 또. 그죠?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왕이면 빨리빨리 잘해가지고 이거 상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결과는 나오거든요. 닥터K가 지금 누적 손익으로 2등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점수제도 있거든요. 제 경쟁자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딴 때하고 다르게 자꾸 빨리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말 많기로 유명한 닥터K인데요. 누적 손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매년 최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최근에 8연승이고요. 누적으로 한 47승, 한 6패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승률은요, 80% 인근입니다. 79.94%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률이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 나의 승률은 한80% 정도니까, 20%는 깨진다 소리거든요. 그 20%도 사실 손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누적으로 분할 해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 단가보다 위에서 판게 훨씬 많은데, 손절한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얘가 컴퓨터가 그냥 단가로, 평균 단가로 기억 안 하고요. 이산 가격, 이것만 딱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수익 내고 팔았는데 손절로 딱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80% 정도인데, 그거 뭐 상관없어요. 20%는 내가, 깨지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는 깨지겠고, 80%만 잘 먹어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요. 본인들은 어떻게 자꾸 마음을 먹는가 하면요. 말로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100% 먹기를 원한 겁니다. 100%.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손절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손절 안한 이유를 핑계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아유, 손실이 커서. 아니면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손해보고 파냐 이러면서 안 던지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1월님 녹화 올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신규 회원이 두 분입니다. 1월님하고 그죠? 여기 팀K 멋쟁이하고 두 사람인데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혼자 할때 하고 그죠?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그 짜릿한 쾌감을 많이 느껴봐서, 야, 주식하면서 이렇게 이런 맛도 있나 싶기도 할 거고요. 손실을 봐서, 그죠? 본인이 바보스럽다고 본인을 자책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루 만에 본인 손실폭이 한13%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손실도 만회해내가면서 조그만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손실 중에 있다면요. 손실 중에 있다면요.
조그만 자신감을 자꾸 쌓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야, 지금 손실이 얼만데, 지금 이거 벌어가지고 언제 지금 다 만회해? 그렇게 조급하게 맘 먹어봤자 손실 만회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내 맘만 그렇지. 현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만 조급하지. 시장에서 급하냐? 알았어. 수익 내준다고요. 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차근차근 한 발짝 천천히 가겠다 해야 돼요. 근데 급해 죽겠죠. 그죠? 이자는 나가야 되고 손실은 큰데 언제 이거 벌어 언제 되냐? 그럼 도망갑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코니님도 늦게 왔네요. 알람이 안 온다. 코니님이 닥터K가 커뮤니티 한 번씩 발의했는데, 그거 안 보니까 그렇죠. 그죠? 닥터K는 공지했습니다.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시면, 뭐, 좀에, 경상도 말로 오네. 좀에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좀에 도움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본인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몇 시에 올렸습니까? 지금부터 7시간 전. 오후 2시 인근에 올렸네요, 그러면요. 셀트리온 매도, 오늘 고점에서 퍼펙트. 선물도 매도 때렸다. 이러면, 셀트리온 안 좋게 보는가 보다. 대본 되는 거잖아요? 두 명이 봤다고 남깁니다. 두 명이 봤다고. 그죠? 중요한 이야기 여기 많이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자랑을 많이 올렸지. 왜?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는데 제가 뭐 올리고 싶겠습니까? 셀트리온 반등 시 매수 의견 참고로 하시라니까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그죠? 같이 보자 그랬잖아. 어떻게 됐다고? 올라가가지고 잘 팔아먹고, 올라가 잘 팔아먹고, 선물 매도 때린 사람도 있고, 팔자마자 그냥 쫙 빠지는 거 확인했죠? 여기 커뮤니티 확인하시고요. 여기 팬클럽 가입 오늘 두분 해주셨는데 땡큐. 이거 가입 얼마 하도 안 하는데 닥터K가 돈 욕심나서 하는 거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독자 3600명인데 회원이 4명이야. 아유 부끄러워라. 그죠? 저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따따블로 돌려드린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금이 좀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팀으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안내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사실은 제가 이 대회 출전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 공언하는 거 있잖아요.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깨지는 날이 있거든요. 부끄럽지 않게 깨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대박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실수에 폭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횟수가 적고, 훨씬 퍼센테이지가 낮아서, 그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순간 탁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빨리 회복해내느냐, 얼마나 빨리 평정심 찾고 그대로 안 무너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팀원들 중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죠? 법률 전문가, 의사, 대학 교수,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그죠? 공인회계사가 장난 아닙니다. 공인, 그 다음 말 잘못하면 오해 요소 있으니까. 그죠? 공인중개사하고 달라요. 그죠? 공인회계사, 등등등등. 그죠? 법학 박사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제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질까요? 노거든요. 몇배 낮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접해봤느냐, 얼마나 위기상을 많이 경험해보고 거기서 회복을 빨리빨리 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우연이 안 돼요. 우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정도, 그죠? 오래 주식한 사람이 진짜, 매를 맞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뭔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올해를 잘 견뎌내면, 죄송합니다. 올해를 잘 견뎌내면요, 성공 투자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뭔가 하면요, 초대박 박살장도 경험했고요, 초대박 상승창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저 1월님도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알고 있는데, 그죠?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그랬지, 그죠? 올해를 잘 경험하고 넘어가면요,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폭락과 폭등을 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응을 공부를 충분히 해내고 난 다음에는 아마 대응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써니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녁에도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요. 지켜볼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황을 계속 공부하면서 가는지 한번 지켜볼 텐데요. 나중에 성공합니다. 그죠? 그냥 공부 안 하고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있죠.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오른쪽 손목 아직 없게요. 한 번씩 걸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이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승승장구하죠. 나 공부 같은 거안 했어. 그냥 대충 넣어놓으면 다 올라가더만. 주식 뭐 진짜 이 세상에서 주식이 최고 쉬웠어 한 사람 있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오른 손모가지 내놓을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단기간은 가능해요. 단기간 한한달 해가지고 딱 벌고 난 다음에 그만 딱 해버리면 와 그거는 가능하지. 운 좋아서. 근데 1년, 2년, 3년 하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시장은요, 여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주변에 양봉, 음봉도 모르면서 3천만 원씩 주식한 사람 있었거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양봉, 음봉도 모르는데 지지저항 알겠어요? 추세 알겠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지 알겠어요? 시장 상황이 위험한지 알겠어요? 운 좋아가지고, 그죠? 운 좋아서 그냥 조금 먹고 나오고 예전에 좀 깨졌었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는요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이해해줘. 심지어는요 핸드폰에 깔려있는 것만 가지고 매매하는데요 차트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가창만 보고 그냥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판답니다. 그래서 무슨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주식을 하겠냐고요? 이거 방송 안볼것 같거든요. 이야기할게요. 한 보름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입니다. 지금 주식한 지한한달 됐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만에 딱50% 깨먹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거짓말 아니에요. 초특급 트레이더 닥터K가 사라는 거 제대로 사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으면 플러스만 났을 건데 뭐 사라는 줄 알아요? 이마트 사라했습니다. 이마트 사라했는데 푹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하이닉스 사붕 올라갔어요. 그죠? 삼성전자 사 그랬습니다. 이제 좀 던지지 마라. 응? 그냥 좀 들고 지금도 있으라 했는데 이거 과연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으면 올라가 먹는데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만 꼬라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친구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얼마 잃었는데 500 잃었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 됐는데. 야, 1월 한다고 진짜 잃으면 되냐? 이랬는데. 몰라, 뭐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잃었어. 이러는 거예요. 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댓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유튜브 팬가입이랑 팀가입은 다르죠.
유튜브 팬 가입은 그냥 말 그대로 팬이에요, 팬. 그죠? 야, 닥터K야, 수고한다. 좀 짱이네. 내가 방송하는데 난 진짜 팬으로서 얼마 안 되지만 후원도 하고 싶네. 이겁니다. 그죠? 유료 회원은 달라요. 유료 회원은 닥터K가 카톡으로 날려드립니다. 카톡으로 리딩하는 유료 회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코니님이 아침에 질문해 주셨어요. 1,000만 원으로 하면 어떡할까요? 그죠? 답은 이야기해 드렸고. 셀트리움 제약 항체 임상 소식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분 화장실 회식 맛있게 재밌게 하고 아이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화장실에 30분 있었대요. 셀트리온 제 항체 임상 소식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이런 거 누르면, 뉴스 누르면, 그냥 광고만 나오고, 그죠? 여기, 셀트리온. 이름도 졸레어가 뭐야? 졸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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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시밀러 삼상 친인. 근데 왜 빠진답니까? 왜 빠진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강하게 못 간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못 가요. 아침에 올라갔던 게 이것 때문인가 보네요. 그죠? 몰랐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갔잖아요. 붕. 우리 임상 3상 실험 진입한다. 예이야 하면서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가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윗꼬리 달고 그냥 빵 무너지면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안 토해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전부 다안 먹혀요. 셀트리온 하루도 못 가. 이거 봐요. 이것도 그죠? 갔다 그대로 밀리고 갔다 그대로 밀립니다. 이거 누가 이기고 있다? 자, 이 이야기하면 계속 시간 길어지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야, 보세요, 여러분들. 무게 쌀집 같은 데 가면 이추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딱 여기 중심이라 치면. 이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렸습니까? 여러분들,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렸어요? 밑으로 죽겠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난안 죽어. 이 회사 좋으니까 안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나는 힘 떨어졌어.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는가 봐. 13만 원 때부터 지금 34만 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아유, 힘들어졌어. 아유, 힘들어졌어. 더못 올라가겠어. 아유, 힘들어졌어. 사고 있는데 자꾸 더 올라갈 거야. 끝내주는 회사야. 자꾸 그렇게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거든요. 그럼 대응을 해야 돼요. 까지면. 그죠?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진짜 급작스러운 상황 말고는요. 시그널을 어느 정도 줍니다. 시그널을 주식이 야, 내 힘들어질 때 이러면서 시그널을 줘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거 무시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무시하면 당하는 거라고요. 야, 말해주는데 왜넌안 해, 안 따라?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죠? 그걸 얼마나 빨리 잘 간파해내느냐, 얼마나 잘 간파해내느냐가 실력이지, 실력.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따위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전대회 출전해가지고 그죠? 우수한 성적 얻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냥 하찮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보도자료 보신 분 보셨겠지만, 그죠? NH 선물 수상
보도자료도 나옵니다. 이데일리에 가면요, 있고요. 그죠? 신문에 그래도 전자신문이라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개하는 목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매매해서, 그죠? 그 다음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등을 하든. 그리고 부진한 성적이면 더 노력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약속하면 될 테고요. 좋은 성적 나오면 까불까불 하겠죠. 어, 예야, I'm Dr. K야! 이러겠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휴일 아닙니까?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마지막은 주제는 깨. 이렇게 항상 좋게 말하면 화두, 나쁘게 말하면 또 잔소리를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왜냐하면 목숨과 비교할 만큼 정도의 중요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좋아 뭐 재테크지, 그죠? 말이 좋아 재테크고 뭐 그죠? 그렇지. 뭐돈 넣고 돈 먹게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러면 너무 주식을 비하한 것 같으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소중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금으로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필패가 눈에 훤히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거리를 찾고 계신다면 닥터케이 방송 재생 목록에 가면요. 공부할 거 늘렸습니다. 공부할 거 늘렸고요. 주식 생초 탈출 팁도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보고는 댓글을 꼭 남기십시오. 야, 네가 남기라 한다고 남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남기시는 분은 제가 더 관심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공부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추세선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2시간여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회원 가입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추천 영상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니까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